K원전. 참 그런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이 한수원 또 두산 뭐 이런 이 원전 관련된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낭보죠. 유럽의 첫 수주를 성공시킨.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피터 드러크 교수의 저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인생을 강점 위에 구축하라. Build on your strengths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참 멋진, 짧지만 대단히 강력한 거죠. 당신의 강점 위에 당신 인생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문 분야에서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 뭘 잘하는지를 잘 알고 그 위에 인생을 구축하라.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인들의 강점 위에 한국이란 나라를 여러분들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죠. 예. 한국인들은 공기 단축에 능하고 또 소프트웨어보다도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저렴하게 그리고 고성능에 이런 것을 빨리 만드는 데 익숙한 거죠. 그런 강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잘 살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니까 소프트웨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굉장히 불효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하드웨어를 예, 팀워크를 통해서 잘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는데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 경험이 많은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있고 또 원전의 터빈이라 이런 걸 만드는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거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본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턴키 베이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나라,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거죠. 예. 그게 원전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턴키 베이스로 모든 그런 생산 요소들이 다 뭉쳐가 이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하겠습니까? 프랑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강력하죠. 한국이 싸게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 K원전 체코스 24조를 따냈다. 이 산업은 참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여러분들 월세 받듯이 돈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선대들이 너무너무 참 제가 볼 때는 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중공업을 만들고 원전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뭘 남겨야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인간이면은 내가 가고 나면 다음 세대한테 뭘 남겨야 되느냐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삶이 좀 더 절제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시면은 윤 대통령께서도 힘을 많이 더하셨고 예, 체코 정부가 뭐 딱 깨보니까 예, 두 국가의 사람들 예, 그런 공사비 견적을 딱 받아보니까 한국이 싸고 납기를 준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24조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일이고 그러니까 문 정부에서도 이렇게 원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밀었으면은 훨씬 더 앞에 좋은 결실들이 나왔겠죠. 지금 저는 야단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을 좀 제대로 돌리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하는 한 10만 개의 GPU를 여러분들 운영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는 슈퍼 컴퓨터 클러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전문 데이터 센터. 그런 데는 지금 전기가 얼마나 빕니까? 500만 메가와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500만 메가와트가 여러분들 단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기회의 시대를 맞은 겁니다.
그렇게 문정부에서 이런들 예, 헛질을 안 했으면은 지금은 전 세계 이런 원전을 다 섞어낼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럼 잘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바라카 원전의 1.2배고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추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원전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한두 달 전에 예, 이런 상업용 그런 소형 원자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원전 생태계가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복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이 참 대단한 그런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회의 시대를 맞은 겁니다. AI용 데이터 센터가 그냥 전기 먹는 그냥 이런 하만 겁니다. 예. 이번에 이런 총 이 두 기를 공급하는데 그 두 기가 1000메가와트인데 그 절반이 뭡니까? AI용 데이터 센터가 절반이 그걸 먹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10만 개의 GPU를 연결한 것이 그게 여러분들 그냥 500만 메가와트인데 이번에 두 개 합쳐가지고 원전 두 기가 1000메가와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기만 하면은 시장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예. 뻘짓만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원전 산업은 1차 밴드 2차 밴드까지 연결하게 되면 파생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 아직 완전하게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3월까지 계약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02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건데 공기 준수라는 것이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선 거거든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잘하냐 이야기죠. 우리는 공기 단축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공기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참 이 체코는 두코바니에서 5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테물린 지역에서 1000메가와트 원전 2기를 운영 중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한국이 유럽의 원전 시장에 선을 보인 감 데뷔를 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유럽은 예, 또 특히 러시아하고 관계가 여러분들 끄끄럽기 때문에 원전을 재조명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참 잘해가지고 예,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류의 발전에 예,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가지고 예, 깃발을 날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고 이 K원전은 2009년 유럽 에밀레트 공화국의 바라카 원전 수주위에 시공이나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 적은 있지만 원전 모델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기에는 UAE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그렇게 하면 이제 노하우도 많이 축적될 거고 당연히 가격이 쌌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이 모든 조건에서 프랑스보다 우수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체코의 자국 기업들이 60% 참여해서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예. 아무튼 간에 이 프랑스 전력공사도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지 기업이지 않습니까? EDF. 예. 자, 여러분들 이 원전 산업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문정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 한참 여러분들 그 한수원에서 나온 경제성 원전 경제성 보고서를 이렇게 왜곡했을 때 오죽답답했으면은 예. 그 경제성 분석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예. 그렇게 이걸 좀 보도해 달라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보시면은
뭐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좋은 그런 토대를 갖고 있는 거죠. 원전 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좀 더 멋진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들 수준도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 분께서 이 업계를 잘 아시는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납기를 맞추는 겁니다. 아니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납기 준수가 굉장히 이름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좀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